이성애자인 두 친구가 대략 6만 달러, 한화 약 6천만 원이라는 상속세를 피하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거군요. 베스트 프렌드인 이들은 83세인 매트 머피, 그리고 58세인 마이클 오설리번 씨인데요. 작은 결혼식으로 모든 걸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. 머피 씨는 자신의 집을 베스트 프렌드인 마이클 씨에게 주려고 계획했지만 상속세가 얼마가 될 건지를 알고서는 기겁했습니다. 이 둘은 30년이 넘도록 진정한 브로맨스를 유지해왔는데요. 마이클 씨는 현재 머피 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그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 친구가 농담으로 결혼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마이클 씨와 머피 씨는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혼을 단행하기로 했죠. 달달하네요.